이제 어쨌든 그 우리나라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디젤차, 노경유차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정리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노후 경유차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후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 노후 경유차는 뭐 대책이 패치하고 저감 능력이 뛰어난 뭐 신차를 구입하면 되는데 이 노후 경유차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감 장치 부착할 때 보조금을 50% 지급을 해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됐어요. 뭐 다수는 환경을 생각한 거죠. 우리는 90%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사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건강이다, 우리의 대기 환경이다. 그리고 환경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연 여과 장치, 포집 장치를 꼭 부착하시고 DPF를 또 그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클리닝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문제고. 요즘에 출시되는 유로 6의 뭐 경유차들은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작자들이 관리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일단 저는 2006년 이전 노후 경유차 운전자분들이 이 정부의 이 DPF 장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 박사님은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뭐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약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주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정부는 조금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 그래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저감 사업, 소위 말하면 SCR 부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범 사업 위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더 강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잡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기계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건설기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낡았어요. 내구년수가 오래된 차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도 있고 안 되는 기계도 있고 또 이제 자동차로 분류가 안 된다면 이 환경부 소감 바뀐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정부 간의 어떤 그 소통이 잘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건설기계에 대한 이런 그 소위 말하면 후처리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환경부나 국토교통부나 이런 실무자들이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건설기계도, 저도 수도권만이라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오염물질 저감 사업이 분명히 좀 강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디젤차에 대한 그 노후 경유차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정부에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좀 정부가 그 운행차, 운행 경유차 배출 사업 관리의 주요 사업으로 조기 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 폐차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는 사업이죠.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기 폐차의 대상은 이차 내구년수가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런다면 한 7, 8년 운행을 하다가 나머지 한 2, 3년 동안 더 운행을 할 수도 있는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니까 차라리 정부 지원으로 조기 폐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그런 차들이 조기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있고 아직도 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SUV라든지 이런 차들이 주로 조기 폐차가 되고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기 폐차가 빨리 될수록 또 그분들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차를 구입할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경제성장이라든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환경 측면, 자원의 효율적인 비율 측면에서는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서 조기 폐차에 대한 너무 중점적인 예산 배분은 좀 제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 자동차 연료 가격 구조 개편을 작년에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저항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의 어떤 가격 비중이 현재는 2005년에 개편된 가격 구조 100대 85대 5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쪽에서는 오히려 경유차가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경유차가 연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서 소비자들이 경유차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아까 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는 그 지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해서 폭스바겐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조작 사건도 있고 그런 지소산화물이 오히려 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경유차가 연비가 좋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차라는 인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유차가 연비가 좋고 온실가스 적게 배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소산화물을 많이 공기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라고 보면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소산화물이 나쁘다. 근데 뭐 자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장치를 충분히 가동한다면 연비가 그렇게 좋아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시장에 바람직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유값이 현재의 어떤 상대 가격보다는 좀 인상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여러 가지 대응 여러 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운전하고도 다닙니다. 그런데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차가 안전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내 차가 오염물질을 얼마 뿜어내느냐 이건 측정하기도 어렵고 관심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라든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쉽게 얘기하면 간접살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내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선진국이라든가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일본 등은 이 자동차 오염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런던이라든가 프랑스 파리라든가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벌써 2030년, 2025년 또 길게는 2040년 이후부터 소규모 차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차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 전기차나 수소자동차만 다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청정구역을 주요 도심구역에 설정을 했습니다. 노후 에미션 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진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강제로 벌금도 매기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공해 조치를 하는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내느냐? 자동차 소유주 본인입니다. 왜 그러느냐? 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원칙이 오염자 부담 원칙인 겁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강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대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 여과 장치를 붙인다든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붙인다든가 그 다음에 붙이고 난 다음에 매연 여과 장치를 클리닝한다 할 경우에 국가에서 100% 내지는 90%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운전자들께서는
그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이 작년에 시행을 했고 올해 인천, 경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에미션 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 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매연 여가 장치를 붙이라고 하면 그거 내가 왜 붙여야 되느냐. 그리고 출력 떨어진다. 차가 안 나간다. 이런 불평분만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공동사회, 미래 세대, 자기 가족들이 이 오염물질을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협조하는 그런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올려오는 대외물질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중국 천안문이 아주 청명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들도 대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오염물질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우선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공장들을 시외각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연탄을 천연가스로 대체시키고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하거나 조공에 하도록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중국이 이번 기회에 대기오염도 잡고 자동차 산업도 일으키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획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 보급에 좀 더 힘써야 되고 특히 노후 경유차라든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협조하는 그런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꼽히고 있는데 이거를 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를 향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더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것도 한 방안이고 뭐 현실적으로는 뭐 임 대표님 말씀처럼 매연 저감 장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 또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디젤 그 노후차를 비롯해서 디젤차에 대한 향후에 이제 조기 폐차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다양한 그 대책을 세워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